저거 수류탄 폭탄 들어가 폭탄 들어 테러? 테러는 니들이 하는 게 테러지. 니들만 멈췄다면 진작에 끝날 코로나였어. 이딴 파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의사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데, 가게 문 닫고 생긴 내 빚은 목에 살리는 자식들은 니들이 책임질 거야! 거리두기만 지켰어도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텐데. 가까이 오지 마! 폭발에 휘말리고 싶어? 2m 간격 유지. 알았어? 네. 저기요. 저 수류탄 뺏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혼자였다면 못했겠지만 다 같이 넘으면 할 수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알죠? 개소리 치마 쳐! 뭉치면 다 죽어! 흩어져야 살아! 흩어져야 산다고! 죽기 싫으면 2m 떨어져. 그래! 할 수 있잖아! 어? 봐! 할 수 있잖아! 거리두기 할 수 있잖아! 그래! 지금처럼 하면 돼! 지금처럼 하면 돼! 진작 이렇게 거리를 뒀으면, 놀 거, 먹을 거, 조금만 참고 멈췄으면! 당신 말이 맞아요! 언제까지 이런 파티 눈치 보면서 놀 거예요? SNS에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올릴 거예요? 우리가 잠시 거리를 둬야지만 이런 파티도 더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즐길 수 있어요. 맞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동참할게요. 저도 주세요. 수류탄. 2m 떨어져! 아, 그렇지! 좋아! 오랜 시간 코로나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해왔습니다. 그건 코로나 위험성이 덜 와닿기 때문입니다! 걸리기! 걸리기! 이제 이 수류탄이 경각심을 일으켜줄 겁니다. 모여있으면 다같이 죽지만 흩어지면 다같이 살 수 있습니다. 잘 있어라, 세상아. 더 이상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이 수류탄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줍시다! 여보세요? 서울시청이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코로나의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다들 따르고 있더군요. 어떻게?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까? 아, 네. 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선생님께서 거리를 두신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겁니다. 그렇구나. 아, 진짜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디자인 하시죠. 사람들이 이 거리두기 편말을 뒀을 때는 테이블에 그냥 무시하고 앉았는데, 이 코로나 수류탄을 놓은 이유로는 테이블에 앉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코로나 모양으로 제작된 수류탄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는 수류탄을 들고 사진 찍는 이른바 강제적 거리두기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밖에 나가면 수류탄 터질까봐 무서워서 한동안 집에 있으려고요. 여보세요? 송년회? Sure, why not? 이거 뭐야? 누가 수류탄을 갖고 다닐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코로나에 감염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 수류탄을 갖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게 언제 터질진 아무도 모르죠.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집에 있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시민들이 수류탄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전월 대비 5배 줄어들어 이처럼 폭발물로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